맞벌이에 어린 아기까지 키우느라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게 된 효자 씨 부부. 그런 어머니에게 죄송해 요양원을 찾을 때마다 지극정성인데요. 어머니, 희원이 엄마랑 저랑 좀 더 고생하면은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얘기만 들어도 신난다. 그러던 어느 날 효자 씨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. 네, 여보세요? 네. 네? 어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요양원을 찾았는데요. 어머니! 어? 아니,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? 혼자 목욕하다가 실수로 넘어졌어. 아니! 아, 몸도 불편한 사람이 혼자 목욕을 했다고요? 아니, 그동안 잘 하셨는데 어쩌다 넘어지셨는지. 뭐요?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러진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데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에 폐렴까지 오면서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.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할 겁니까? 아, 몸만 불편하셨지 다른 데 괜찮으셨는데. 아, 오히려 요양원 들어오기 전보다 더 건강이 나빠졌어요. 아니, 싫다는 사람 억지로 도와드릴 수도 없고 어머님 의견에 따랐을 뿐인데 아무튼 우린 책임 못 져요. 뭐요? 요양원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게 된 어머니. 요양원에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걸까요? 아, 그 어머니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고가 발생했고요. 그래도 방치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? 네,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사실 그 뭐 무료로 위탁한 것도 아니고 비용을 들여서 위탁을 한 부분이어서 일정 부분 위탁 관리 책임이 생기고요. 최근 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이 노인분이 어머님이 입원을 하면서 각서를 쓰신 게 있었어요. 뭐라고 쓰셨냐면 병원이 시키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썼는데 실제로 이분이 병원 문이 닫혀졌는데 몰래 외출을 하셨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부분에서 판례가 말하기를 법원이 말하기를 그 각서를 쓸 당시에 어머님의 정신 상태가 인지 능력이 정상이 아니었다. 그때 받은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어서요. 사실 유료로 위탁했고 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목욕할 때도 관리사가 동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요양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설사 어머님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 부담할 비율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만 KBS